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어미 고양이를 중성화시키면 어떨까요? 너무 가엽잖아요. 게다가 돈도 들고요. 중성화 수술은 건강한 유기동물이 살처분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유로 찬성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찡이는 나이가 들면서 오줌을 찔끔찔끔 누웠는데 수술 후 찡이가 싼 오줌이 강처럼 흐르는 걸 보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했다. 중성화 수술로 수컷은 전립선 비대, 고환암 등을 예방할 수 있고 암컷은 유선종양과 자궁축농증 같은 무서운 병을 피할 수 있다. 동네 동물병원을 찾은 날 원장님과 상담을 마친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나갔다. 자궁축농증이 심한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아이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고 매번 생리를 하는 게 보호자가 불편하다 보니 발정이 올 때마다 주사를 놓아 발정을 억제해왔다고 했다. 노경 카페에도 자궁축농증인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아픈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안타까웠다. 나처럼 수술이 두려워서 자연스럽지 않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에게도 주변에서 암컷이 새끼는 한번 낳아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안 했다가 노년에 유선종양이 발병했다. 에휴, 여자로 태어났는데 새끼는 한번 낳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결혼 안 하고 있는 내가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성화 수술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물론 중성화 수술에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는 없다. 건강상의 이유만으로 설득할 수도 없다. 수컷은 수술이 간단하지만 암컷은 개복 수술이라서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비만, 당뇨 등의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물론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통해서 관리하면 된다. 오히려 설득이 어려운 쪽은 내가 예전에 그랬듯 자연스럽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인데 자연적이라는 게 만사형통은 아니다. 보호소에 다른 유기동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한 생명이 살처분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까?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토비 프로젝트는 암컷 개 한 마리와 그 자손을 중성화 수술시키지 않았을 때 6년 뒤에 무려 6만 7천 마리의 자손이 생긴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미국 동물단체들은 중성화 수술 홍보 덕분에 1970년대에 1년에 2천만 마리씩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던 개 고양이의 숫자가 2000년대에 300만 마리로 줄었다고 한다. 게다가 낳은 새끼들을 다 키울 수 있나? 결국 누군가에게 입양을 보내야 하는데 과연 그 아이들은 입양간 집에서 행복하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에서 한 가족과 끝까지 사는 반려동물은 고작 10%다. 반려동물의 출산이 유기동물을 양산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힘든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 얻은 새끼가 미처 다 크기도 전에 사라진다는 건 어미에게도 잔인한 일이다. 새끼가 자꾸 사라지자 새끼를 꼭 안고 인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어미개. 새끼를 다 뺏기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어미 고양이 등 마음 아픈 영상이 많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다면 이런 영상도 보기 권한다. TV 동물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산속에 사는 유기견의 새끼를 구조하는 것이다. 흔히 들깨라고 부르지만 유기견과 들깨를 구분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다. 언어는 거리두기의 강력한 무기다. 유기견이 들깨가 되는 순간
같은 개라도 포악하고 위험하고 잡아서 없애도 괜찮은 존재가 된다. 프로그램은 모성애로 이야기를 포장하지만 그 프로그램만 벗어나면 그 개들은 들개로 소탕의 대상일 뿐이다. 프로그램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산속 유기견의 새끼들은 대부분 굶어서 또는 얼어서 질환으로 죽어갈 것이다. 그런 방송을 볼 때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젠장. 버릴 거면 중성화 수술이라도 시키고 버리든가. 어미개의 모성애와 새끼를 구조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TV 화면이 꽉 차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쏙 빠진다. 인간이 중성화 수술도 시키지 않고 개를 키우다 버렸고 도시에서 살 곳을 찾지 못한 개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미국의 몇몇 주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한다. 중성화 수술이 유기동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살처분은 인간이 동물의 삶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니 윤리적인 이유에서 만든 법일 수도 있지만 유기동물 관리와 처리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려는 합리적 이유에서 만든 것이기도 하다. 돈을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지 않고 살리는 일에 쓰겠다는. 우리나라만 해도 매년 150억 원 정도가 유기동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간다. 종로구 길고양이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에 구청의 동물 문제 담당자에게서 다급한 도움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 주민센터에 들어온 새끼 고양이 여러 마리의 인보처나 입양처를 구해달라는 것이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연락했더니 법정 보호기간은 10일이지만 새끼들은 대부분 일찍 안락사된다고 했단다. 보호소는 포화 상태고 돌볼 인력도 뻔한데 손이 많이 가는 새끼를 돌볼 여력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길고양이 새끼는 보호소로 보내지 않는다. 유기동물에 관한 일본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와 인간과에도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 보호소에 들어오자마자 안락사되는 장면이 나온다. 3일 뒤 안락사될 새끼들. 누가 서너 시간 분유를 주며 돌보겠는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들으니 새끼 고양이들은 박스에 담겨 마을버스 종점에 버려졌단다. 집에서 태어난 새끼를 어쩌지 못하고 버린 것이다. 중성화되지 않은 개, 고양이는 1년에 두세 번 대여섯 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누구에게라도 벅찬 일이다.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가 안락사되기까지 마지막 3일을 보내는 일본 유기동물 보호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이다. 보호소는 중성화되지 않은 반려동물에게 어떤 비극이 닥치는지 무섭게 보여주는 것이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버려진 어미개가 태어나지도 못한 뱃속의 새끼들과 안락사되는 곳. 이른 봄, 출산 시즌이 되면 갓 태어난 새끼들이 밀려들어오는 곳. 저자가 네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보호소로 데려온 주부에게 묻는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우리 집 고양이가 낳았는데 다 못 키우겠더라고요. 새로운 주인은 찾아보셨나요? 찾아보긴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 아이들 여기에 두고 가면 가스실에서 죽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죽어갈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요. 집에 있는 어미 고양이를 중성화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가엽잖아요. 게다가 돈도 들고요. 전 좀 바빠서 이만. 많은 사람들이 중성화 수술을 피하는 이유와 그것이 불러오는 비극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물론 중성화 수술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반려동물과 제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다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전에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두려움과 고통, 슬픔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 논하려면 더 많은 지명과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위의 책에 등장하는 보호소에 들어왔던 모든 아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음을 기억해 주기를.